할렐루야 하면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대호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주님만을 높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목사 안수식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일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경희 사모님께서 이제 마지막 전도사로서 금요 예배고 마지막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주일 예배가 오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 하시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진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Diagnosis of Faith입니다.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또 펜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적으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네, 펜이 없으신 분들은 네, 뒤에 펜이 아마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제 개인적인 예배 드릴 때 자세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노트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더 저에게 잘 양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예배를 드리실 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귀를 여셔야 돼요. 그죠? 귀는 들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잘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자세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펜 있으신 분들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먼저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되어지는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재생을 해주실 거예요. 시각장애 하늠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하늠이. 이때 웃음 연기 표정으로 하늠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낯가로지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늠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사나운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후에 이어 하늠이 역시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에 배우는 일이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더군다나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간대를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력에 무서웠던 시각대장을 영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엄마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늠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늠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대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대랑 건너기 대성공.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당장 저런 아이가 있으신 분은 내가 웃어야겠다
아이를 볼 때 그 영향이 있구나, 거울에 그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두 아이가 나와요. 첫 번째 아이는 이 부모님이, 엄마가 반대편에서 무표정. 이 사실은 이 영상은 부모님의 표정에 대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표정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오지 않고, 엄마가 웃게 되어지면 아이가 그 웃음을 보고 뭐 장애물이 있더라도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얼굴에 그 웃는 얼굴이 아이에게도 효과가 전해진다,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첫 번째 아기는 둘 다 이제 영상에서 보였어요. 무표정일 때, 엄마가 웃을 때. 근데 그 전제가 그 아이가 그 엄마를 믿는다는 가정 하에 있는 거죠. 그죠? 무표정이라는 거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아,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구나,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웃을 때에도 이 엄마가 웃고 있네, 나를 반겨주고 있네, 내가 가도 되겠네 라는 믿음이 아이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하고 천만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아이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만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간단하게는 이 영상으로도 사실은 오늘 설교가 마치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와 같은 장애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기독교에서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시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 그 외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믿음, 소망,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사랑. 네,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저희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책 안에도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마가복음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네, 빨간색으로 쫙 해놨어요. 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집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신뢰하게 되어진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모르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듣고 그 지식이 쌓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또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셔서 마가복음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 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앞에 제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준비해드렸어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저희가 이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만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네. 14절은 율법 학자들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율법 학자, 서기관들한테 둘러싸여서 지금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제 그때 예수님이 짠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어머 놀래요. 그래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지금 저들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 나이다. 벙어리 귀신이 들린 이 자녀가 있는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고 또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몸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 귀신이 쫓아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이 제자들이 그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못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내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탄은 마귀는 절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23절 저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듯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아비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아팠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아팠다. 그래서 귀신이 저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막 들어가게 했다가 물에도 들어가게 했다가 완전 이제 괴롭힌 겁니다. 온갖 저주가 그 아이에게 다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불쌍히 저를 여겨주시옵소서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여기에서도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귀신을 내쫓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수근수근 하면서 저 아이 죽은 거 아니야? 죽었나 봐. 움직이질 않아. 사람들의 믿음이 그 가운데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 자리를 보니까 27절이에요. 그 손을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의심합니다. 끝까지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 누구냐? 너희들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아이가 반응을 보이고 쓰러졌어요. 그 후에 사람들은 끝까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시고 그 아이를 일으켜 살아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치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시간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기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고 저희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 참아보세요. 지금 숨 참아보세요. 시작. 자, 멈춰도 좋아요.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얼마까지 참을 수 있겠어요, 숨을? 얼마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뭐 폐활량이 좋은 수영선수라든지 잠수하는 뭐 제주도에 있는 해녀라든지 아무리 참아봤자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뭐 한 시간? 한 시간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호흡이에요. 자, 우리 고난주간 지나면서 종려주일 지나면서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 금식했어요. 금식했습니다. 그죠? 자, 밥 안 먹고 여러분 쉬었어요? 아니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끼 굶는 것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래요. 말씀이 양식. 여러분, 얼마나 안 먹고 여러분들 버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이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말씀은 내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s spoken to me.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쉽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진단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네.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 믿음을 진단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진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신앙에 있어서는 1대1입니다. 1대1.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먼저 잘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강하게 꾸짖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즉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큰 믿음을 구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맡기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반대의 말은 의심입니다. 의심. 불신이에요. 의심과 불신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방법과 생각과 고집으로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오직 기도 외에는 그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진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도대체 믿고 또 무엇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그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자, 제가 어떻게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입니다. 그 다음 성육신의 그 원어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 인카네이션이 육체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지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태어나셨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죠? Sacrifice 하시고. 그 다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그리고 허락하여 주셨다. Eternal life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곳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것이다.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세컨 커밍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불신이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가고 믿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 제자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보면 큰 믿음을 주소서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큰 그 믿음을 주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또 행한 기적들과 또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원수된 자를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리실 수가 있는가?
그 힘은 도대체 무엇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자, 세 가지 비유. 자, 다음 파워포인트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겨자씨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뽕나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구별된 믿음이에요. 구별된 믿음. 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별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사진을 넣어드렸는데 겨자씨가 저만하대요. 엄청 조그마해요. 엄청 조그맙니다. 근데 왜 하필 겨자씨일까? 겨자씨는 이 세상에 있는 씨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합니다. 가장 작대요.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들이 다 자라납니까? 아니면 몇 개만 자라납니까? 몇 개만 자라나요, 그죠? 다 씨를 뿌려도 다 그 씨들이 싹을 이렇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살아있는 씨앗만이 싹을 트고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씨들은 그냥 흙에 썩어지고 맙니다. 살아있는 씨앗만이 싹을 트고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즉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어있는 씨앗은 반대로 믿음이 없는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목적이 세상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의 지금 마음에 있는 씨앗과 믿음은 지금 어떠한가? 지금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죽은 씨앗이 있어서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는 이 땅에 아닌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죽은 믿음은 목적이 이 땅과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서 우리는 살아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그 흙 안에 돌멩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잡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싹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그 돌멩이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고 결국은 죽어지게 되어지죠. 자,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그 생명력을 가지려면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죽이려 해요. 큰 바위를 우리 옆에 갖다 놓고요. 우리가 못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죠? 잡초가 자꾸 막 자라나요, 옆에서. 자꾸 유혹합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그 휴가 기간이 있어서 가족들하고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바위잖아요, 캐년이니까. 바위인데 나무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 또 신기한 게 바위 절벽 같은데
그 절벽 가운데 중간에 막 나무가 자라고 있어. 엄청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지금 준비했는데, 자,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이 있죠? 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저게 제가 이제 사진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나무의 기둥은 다 막 껍질이 막 벗겨졌어요. 온갖 바람과 그런 장애물들로 인해서 모래들이 날리고 하다 보니까 껍질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어. 근데 신기한 게 위에 보니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몸통은 다 죽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위에는 초록색이에요. 잎사귀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뿌리는 어떻겠습니까? 뿌리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저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이 작게 하려고 하고 풍랑과 바람이 불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성장하는 믿음. 자, 나무가 성장하려면 두 번째, 자, 세 가지 제가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하나 겨자씨였고 두 번째 뭐였어요? 뻥나무입니다, 뻥나무. 자, 근데 왜 하필 뻥나무일까요? 뻥나무가 왜 뻥나무일까요? 이 뻥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뻥나무의 특징은 이 나무 중에서 뿌리가 가장 깊대요. 나무들 중에서, 이 뻥나무는. 그래서 쉽게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나무를 심는 데에도 굉장한 용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거에 제가 원하는 그 용어를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분갈이라고 해요. 분갈이. 자,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 분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갈이. 그 나무를 옮겨서 다른 곳에 심는 거예요. 분갈이. 화분에 심은 풀이나 나무 따위를 다른 화분에 옮겨서 심는 거를 분갈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오랫동안 그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그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지 않으면 화분에 옮겨 심지 않으면 그 화분 안에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물이 고여 있어서 결국에는 그 나무가 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화분에서 꺼내서 다른 화분으로 옮겨 주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분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서 죽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잘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분갈이. 자,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이라든지 혈기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원망, 질투, 시기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뽑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뽑아내고 또 잘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얕게 심어지면 나무는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밭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어떤 풍랑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자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타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력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뽑아야 될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또 새로 분갈이해서 이 주님이라는 밭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심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줄기가 옆에 흐르는 비옥한 땅에 있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로 뽑혀져서 바다에 던져오리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바다에 심어져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외치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권위 있는 믿음입니다. 권위 있는 믿음. 자,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종이 나옵니다. 자, 종이 나오는데, 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자, 어느 주인에게 한 종이 있습니다. 한 종이 있는데 그 양이, 그 종이 할 일을 다 마치고 양을 치고 뭐 하라는 거 밭을 다 갈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어. 어이구, 우리 종. 어이구, 이러고 왔어. 나 위해서 이러고 왔어. 주인이 이럴까요? 이러지 않죠. 주인이 이렇지 않죠. 내가 너 대신에 밥 차려줄게. 일로 와서 먹어. 수고했으니까 일로 와서 먹어. 이러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러지 않아요. 주인은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날 위해서 저녁을 준비해라 라고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먹고 난 후에 그리고 너는 너의 먹을 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그리고 종이 그렇게 주인에게 하였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합니까? 아이고, 일하고 왔는데 날 위해서 이렇게 저녁까지 챙겨주고 아우 너무 고맙네, 이럴 주인이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은, 온전한 종은, 제대로 된 종이라면 주인님, 나는 그저 주인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나 이렇게 일하고 왔는데 왜 나한테 밥 차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주인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믿음. 그 주인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이 우리가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은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저 듣고 순종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종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 안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어지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종의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재산은 다 주인 겁니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몸은 그 종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사고 팔고 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들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 가능성은,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주인만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종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주인 말에 판단하지 말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세 가지를 나눠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별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믿음. 자,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씨앗이 아니라 아무리 조그마더라도 그 크기보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뽑아야 될 것들을 뽑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그 밭에 우리가 심어져서 뿌리를 깊게 맺고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영적인 밭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위 있는 믿음, 종의 자세로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에 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여서 믿음이 적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을 예수님을 그 이름을 선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원수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 주님께로 못 나가게 하는 유혹과 죄들을 가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차단하는 믿음, 또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